선생님, 어땠어요? 어? 소감? 괜찮. 괜찮았어? 엄청 별로였는데. 공포 영화 같아. 쓰라기 좀 가서 쓰라고요? 애기 다니고.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우리 연서와 오늘 함께 주라기 월드, 폴든 킹덤, 왕국이 무너지다. 제품 영화를 보고 왔고요. 앞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대형마트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공룡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오늘은 레고 제품 소개시켜드릴 텐데, 이번에 총 7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7가지 제품 나왔고요. 영화 스토리는 기존의 원편 같은 경우에는 주라기 공룡 월드 지역이 상당히 스케일이 크고 멋졌는데, 거기서가 이제 그 붕괴되면서 거기 있는 걸 이제 그 공룡을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음모 같은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룡이 주연이라기보다는 공룡이 약간 조연급으로 빠졌고요. 연서 영화 어떻게 봤어요? 괜찮았어요? 네, 우리는 괜찮게 봤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편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었고요. 자, 제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레고 75930 제품이고요. 주라기 월드 인도 레터의 로그드 저택 난동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가격은 199,000원이고요. 연서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어디야? 몰라? 거기 맨 마지막에 그 전투하는 데 있잖아. 거기고요. 인형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인도 랩터. 이게 아주 검은색이 돼 있는데, 뭐 실제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블루가 조금 이제 컸습니다. 블루가 기존에 있던 게 어디 갔느냐? 자, 이렇게 블루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짝퉁인가 청풍인가? 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 소녀 들어가 있고, 보통 이렇게 뭐 주인공 캐릭터들 나와 있고, 나쁜 놈들도 있는 캐릭터 미니 피규어 총 7개 들어가 있고요. 작은 공룡들도 나옵니다. 하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여기 나오는 요거 저 인도 랩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나왔던 인도미누스 요 커다란 공룡 있죠? 자, 여기 이거랑 블루랑 유전자 뭐 DNA를 교배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나오는 인형이 멋질지 그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할 텐데, 자, 박스 뒤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자, 하여튼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내일부터 하나씩 뭐 생방송도 하고 리뷰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75931 주라기 월드 딜로포사우루스의 기지 공격이라는 제품인데요. 아마 영화 저 초반부에 나오는 거 그런 것 같긴 한데, 요건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경비원 같은 캐릭터인데, 기존에 있던 주라기 월드에 있던 경비원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약간 뭐 용병, 나쁜 놈들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베이비 다이노 이런 캐릭터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79,900원 제품 되겠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런 기지 같은 제품들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었죠. 레고 75927 스타기 몰로크 연구소 탈출이라는 제품 해가지고요. 이거 뭐 중후반에 나오는 공룡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카르누 타로 그게 아니구나. 스티키 몰로크 해가지고 좀 재밌는 공룡 나오는데, 연사 이 공룡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 감옥 탈출. 오, 기억하네. 자, 좀 재밌게 나오는데, 약간 대머리 공룡 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요 박사는 그 중국인 박사인가? 그 원편에 나왔던 박사가 또 계속해서 또 이번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 가격은 59,900원 되겠습니다.
레고 75929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카르노 타우루스 자이로 스피어 탈출해가지고요. 원편에 이어서 또 자이로 스피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원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멋지고 신비롭게 나왔었는데 기존에 나왔던 거라서 그런지 조금 이렇긴 하고요. 일단 뭐 11만 9,900원, 12만원 정도 하는 제품에 577피스짜리 제품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차량에 태우는데 이런 차량에 태우는 모습은 안 나오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던 게 그게 하나 나오는데 레고 75933 티렉스 뭐 이동 뭐 시키는 거 캐릭터인데요. 레고 설명서에 이게 빠져 있네. 그러니까 총 8가지 제품이 나왔나 본데 제가 지금 안 산 게 요거 두 개는 따로 안 샀고요. 안 산 거는 75933이 주라기 월드 랩터 추격전 해 가지고 79,900원인데 그거 뭐 연구소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75926 주라기 월드 프레톤스 추격전 하는데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인형이 별로 안 나옵니다. 하여튼 요렇게 나와도 이번에도 티렉스가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진 않고요. 여기도 연구소 조그만 거 들어가 있고 이런 가드 명령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 공룡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룡에서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뭐 이제 수혈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공룡 수선하는 이런 모습들 들어가 있고요. 제품들 모습 들어 있는데 아 이번에는 공룡끼리 이제 팔다리를 바꿀 수 있는데 연세야 이 팔다리 바꿀 수 있는 거 우리 옛날 거 바꿔 다리 바꿔봐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조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예, 뭐 그렇게 나오는 뭐 제품이고요. 뭐 저 주라기 월드 좀 비싸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쪽에서 구입을 여러 개 했습니다. 작은 박스는 그냥 국내에서 구입을 했고요. 자, 하여튼 또 생방송으로도 조립하고 그 다음에 리뷰도 보여드릴 테니까 영화 뭐 공룡 좋아하신 분들은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라기 월드 첫 번째 제품에 비해서는 좀 공룡이 조금 주연에서 조연으로 바뀐 느낌이고 그 뭐라 그럴까? 조금 대가리 호러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람들 대가리 위주로 얘기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레고 듀플로에 보시게 되면 10880 주라기 월드 티렉스 타워 해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제품도 나와 있고요. 주라기 월드 자이언트 공원 제품도 있고 레고 주니어에도 보시게 되면 10758 주라기 월드 티렉스에 탈출 해가지고 79,900원인데 요거는 그냥 레고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조립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756 주라기 월드 프테론사의 탈출 그 다음에 10757 주라기 월드 랩토 구조 트럭 등등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레고 이거 저희 6월부터 12월 달에 카테고리도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화 개봉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참고해 보시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긴 하니까 나중에 리뷰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하나 공룡 구입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만들어 나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